We send love to our brothers at BTS because a lot of them right now are 21세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록밴드라고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한국의 진심인 해외 레전드 가수라고 그 범위를 한정짓는다면 대부분 정답을 맞추실 듯한데요. 최근 오아시스와 콜드플레이 등 기라성 같은 밴드가 공연을 위해 한국에 찾아올 예정이라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죠. 그중 데뷔 이후 1억 장 넘는 판매고를 올린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 멤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례적인 한국 사랑이 눈에 띕니다. 사실 콜드플레이의 한국 사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7년 월드 투어를 위해 처음 한국에 찾았던 그들은 한국에서의 공연은 매일매일이 내 생일 같았다와 같은 소감을 일본 방송에서 대놓고 말해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물론이고 콘서트장에서는 한국 팬들이 평생 간직할 추억을 만들어줬습니다. 5만 명의 관객이 떼창으로 비바라 비다를 부른 후 메인보컬 크리스 마틴은 감격에 찬 나머지 무릎을 꿇고 태극기에 입맞춤했으며 즉석에서 사우스 코리아송을 만들어 부르기까지 했으니까요. 당시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이틀간 열렸던 공연은 전성 매진돼 역대 최다인 10만 명을 기록했었는데요. 내년 4월에 예정된 콘서트는 나흘간 총 4회로 20만석이 예정돼 있었죠. 이번에도 전성 매진된다면 해외 내한 아티스트의 단독 공연으로는 역대 최다, 최대 규모를 경신하는 셈입니다. 한데 여기에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아 투어를 결정한 콜드플레이가 투어 일정을 담당하는 에이전시에게 단 한 가지의 요구사항을 내걸었고 그 내용이 해외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역시 콜드플레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콜드플레이의 아시아 투어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인도 뭄바이, 홍콩, 그리고 한국으로 결정돼 있는데요. 놀랍게도 일본은 쏙 빠져 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일본에서 수십 년간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며 엄청난 음반 판매고를 올렸음에도 말이죠. 심지어 콜드플레이는 다른 건 다 상관없지만 반드시 한국이 포함돼야 하고 마지막 공연지를 한국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투어의 피날레를 한국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정상 불가능하다면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서라도 한국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보다 많은 한국 팬들을 만나고 싶어서라는 이유를 들며 전성 매진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한국에서의 공연만큼은 최대한 큰 공연장으로 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죠. 급기야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4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콜드플레이가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공연 일정을 2회 추가해 총 6회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뒤늦게 공연 횟수를 추가하면서까지 내한 공연을 고집한 콜드플레이. 여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콜드플레이는 지난해 일본 도쿄돔에서 단독 공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돔에서 두 번이나 공연한 것과 달리 한국에는 오지 않아 콜드플레이가 한국만 패싱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건가? 와 같은 의문과 함께 국내에서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당시 보컬 크리스 마틴은 5만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찬 도쿄돔에서 일본인 관계자들이 기함할 만한 일을 저지릅니다. 일본인 관객들을 앞에 두고 그것도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기 때문인데요. 설마 공연 국가를 착각한 건가 싶으시겠지만 뒤에 이어진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 마틴은 한국에서 공연 보러 온 분들 고마워요. 그리고 내 친구 BTS에게 이 노래를 보냅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죠. 그리고 공연 중에 한국과 BTS를 여러 번 언급해 일본 언론에서조차 불만을 터뜨릴 정도였는데요. 해당 공연을 봤다는 한 20대 일본인 여성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콜드플레이가 저렇게 BTS와 한국을 좋아하는데 왜 이번 투어에서 서울 공연이 빠졌는지 모르겠다. 공연장에 있는 관객 99%가 일본인일 텐데 자꾸 한국 이야기를 해서 솔직히 기분 나빴다 와 같은 소감을 전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일본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까지 만든 콜드플레이는 작년에도 서울 공연을 타진하다 공연장 대관 문제로 막판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5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올림픽 주경기장과 마포구 서울 월드컵 경기장뿐이고 노후화된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은 리모델링을 시작해 2026년에 오픈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다시피 하다는 점이 큰 문제인데요. 이는 서울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해외 가수들이 겪는 문제라고 하죠. 다행히 콜드플레이는 경기 고양시의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내친김에 여러 차례 공연에 한국에 있는 모든 콜드플레이 팬들을 만나고 가자고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최대 30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콜드플레이의 이번 내한 공연. 그럼에도 콜드플레이의 팬들은 서울과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인데 30만 명으로는 부족하다. 예매를 위해 월차를 쓸까 고민 중이다와 같은 우려를 하는 상황인데요. 오랜 기간 팬이었던 이들은 물론이고 최근 콜드플레이가 BTS와 함께 협업하면서 MZ세대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티켓 예매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콜드플레이가 보여준 한국 사랑, 이뿐만이 아닙니다. 콜드플레이는 새로운 앨범 문 뮤직 발매를 기념해 오로지 서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이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 펼쳐진 천대의 드론을 활용한 드론쇼 소식,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들으셨을 텐데요. 콜드플레이는 해당 드론쇼에 새로운 앨범의 수록곡들을 제공해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새 앨범이 판매되기도 전에 미리 곡을 제공한 것이기에 더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콜드플레이는 서울의 아름다운 하늘을 수놓을 불꽃과 드론, 그리고 우리의 음악이 어우러져 한국 팬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남겨 팬들을 더욱 기쁘게 했죠. 따라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 해당 드론쇼 현장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 출처는 온 가족이 함께 서울 여행을 왔다는 아월 트래벌 전이입니다. 드론쇼 덕분에 서울의 아름다움을 그 어느 때보다 만끽할 수 있었다는 이들의 영상 잠시 함께 보시죠. Meeting up with friends or family for a picnic or simply people watching at Hangang River isn't enough. We even found ourselves enjoying a drone show in the distance. It's beautiful. It's warm, as if it's summer. Light breeze. Not that many people actually. Today's 이야기도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않으셨죠?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